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사특별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특별법이라는 타이틀 나옵니다. 자, 제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책 제목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죠? 그러면 특별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책 제목이 이거죠? 민법 뭐라고요? 민사특별법 돼 있는데 요 민법은 앞에 세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무슨 법? 무슨 법? 자, 이 민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처음에 사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서 자꾸 슬슬 고장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버려요? 아니죠. 그럼 뭐해서? 고쳐서 쓴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민법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면 민법에 뭐가 나타난다? 문제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민법 문제가 생기면 이걸 뭐 하면 돼? 이걸 고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이걸 개정해서 쓰면 되는데 민법은 개정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해요. 힘들어. 민법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뭐하다? 굉장히 힘들어. 왜? 전 국민들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기사가 뭐가 떴어요? 이슈가 뭐 있었어요? 응? 뭐 공부하느라고 뭐 신문도 기사도 한 번 봐봐. 간통죄가 뭐라고 나왔어요? 응? 그 위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헌법이란 말이잖아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야? 헌법이란 말이야. 헌법. 예? 근데 형법에 간통죄라는 죄목이 있어. 죄목이 있단 말이야. 그 형법에 있는 간통죄라는 죄목이 헌법에 뭐가 된다? 위배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간통죄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간통죄에 따라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갑자기 뭐야? 이게 뭐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잖아. 아, 그러면 그동안 이 처벌받은 사람은 억울하잖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위헌인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쌩 까고, 예? 전부 다 빨간 것이 주운 것이 적혀 있지. 아니 가슴에 주운 것이 있잖아 지금. 무슨 죄라고? 간통죄라고. 그걸 지워줘야 돼, 안 지워줘야 돼? 근데 그걸 쌩 까고 그냥 그때부터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걸린 사람 전부 다 뭐야?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빨간 글씨를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지워줘야 돼?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가 어디냐고. 그러면 쫙 올라가서 쫙 끝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된 전부 다 없던 걸 하려면은 그러면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 잘못된 법에 의해 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가지고 뭐 했던 사람들, 에? 교도소 했던 사람들 좀 보상해 줄 거 아니야? 국가 예산이 많아 안 많아? 요즘 국가 예산이 많냐고? 없으니까 담배값 뭐해서 올리고 또 세금 다 뽑아가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한 300만 원 받는데
통장 보니까 한 200만 원이 빠져나갔어. 없어. 에?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야. 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합헌이라고 판결한 적 있어. 언제요? 그 합헌 된 데 있죠? 거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 얘기야. 마지막 합헌이 언제 있을까요? 아, 난 연도는 몰라. 사람만 알아. 옥. 옥. 그 옥소리 그 사람이 예? 간통죄 철 받았죠? 그래서 그 위원이라 손 세겠더니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합헌. 그래서 한국을 등지고 떠났죠. 예? 어디서 살고 있어?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컴백하려다가 한번 걸렸죠. 안 됐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 할까 이제? 다시 이제 곧 컴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스러운 거야. 이거 법을 적용할 때 야, 이때부터 적용하느냐? 아니면 뭐야? 거슬러 올라가느냐? 완전 처음부터냐? 아니면 뭐야 또? 중간점 찍느냐? 그런 데서 항상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법을 항상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때. 어느 판단 시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뭐예요? 달라지죠. 이거 안 하면 다 어떻게 돼? 다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다 구제될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처음 왔던 사람들 전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결정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야. 중개업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중개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어떤 손님하고 무슨 대화를 할지는 몰라. 그럼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여러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그때 깊은 건 아니고 시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뭐 하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 그죠? 상대방은 뭐 할 때 대화할 때 적절히 뭐 할 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지금 민법에 뭐가 있으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임시로 대신 곤란하니까 뭐요? 임시로 예? 임시로 이걸 뭐하기 위해서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무슨 법이다? 그러면 일반법 민법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걸 보면 훨씬 더 뭐하다? 쉽다. 근데 뭐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민법에 이 문제를 뭐 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들어가면 또 뭐야?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충분히 그 배경을 이해하고서 특별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페이지가 응? 주택 임대차 보호법 프린트물. 책 피지 마세요. 아직 프린트물 보세요. 맨 왼쪽이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민법상 예? 일반법 민법에 임대차 있죠? 임대차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임대차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응? 주택 똑바로 읽어봐. 주택 뭐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민법 임대차인지 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지 구별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민법 임대차인지 특별법 주택 임대차인지 구별을 못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요 이게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프린트 드릴 때마다 맨 왼쪽 끝에 민법 전
1편이 뭐지? 제2편? 3편? 4편? 응? 신조 5편. 그래도 하도 보니까 그래도 지금 떠듬떠듬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1편, 2편, 3편, 4편, 5편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서 모든 이해가 진행되는 거야. 그럼 주택임대차는 민법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 민법전의 3편 채권의 계약의 임대차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치지 못하고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 민법 할 때 앞에 좀 세 글자를 한번 넣어서 읽어주라는 얘기야. 책 제목이 뭐야? 책 제목이. 아, 책 제목이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아니야? 그럼 민법 할 때 앞에다 무슨 글자? 일반법, 민법 더하기 뭐다? 민사 특별법. 그러면 임대차에 문제가 있어서 만들면 무슨 법? 그 문제가 뭘까?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자, 넘기시면 다시 법이 또 하나 있죠? 아, 근데 그건 왼쪽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로 고쳐 쓰세요. 뭐라고요? 상가입니다. 그러면 요건 또 주택이 아니고 대상이 뭐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슨 법? 그러면 또 이것도 뭔가 좀 차이가 있겠지.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임대차의 뭐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문제를 말씀드리면 임대차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차는 물권 소속이에요? 채권 소속이에요? 채권 소속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부동산을 빌렸을 때 물권의 용익 물권의 전세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권? 그건 물권이에요. 근데 채권에 임대차가 있죠. 그래서 그 권으로 고친 말이 뭐냐면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식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그러니까 빌려 쓰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물권, 전세권과 채권, 임차권이 있다. 아셨어요? 근데 임차권의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은 등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 뭐가? 그래서 제가 전세권은 머스트 등기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요? 등기 해놓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임차권은 캔 등기. 뭔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가능성만 있지 현실적으로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과 채권인 등기 안 된 임차권. 빌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빌려 쓰다가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등기된 전세권은 주인 바뀐 자에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가 있어. 등기돼 있으니까. 근데 뭐가 안 된 임차권은?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 등기된 소유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난단 말이야.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쫓겨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뭐 하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만들면 무슨 법이야? 주택 임대차하고 뭐다? 상가 임대차. 근데 이 상가 임대차는 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뭘?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덤으로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같은 원리에 따라 들어가는 건데 이걸 무슨 완전 별개 거 생각하고서 공부한 사람 있어? 아니야. 다 여기서 연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택 임대차하고 뭐예요? 상가 임대차. 그러면 주택 임대차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야. 무슨 임대차요? 그러면 프린트물 제일 첫 페이지 목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목적. 이 법은 주거형 건물. 자, 주거형 건물 이것을 주택이라고 하겠죠. 주택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뭐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이 일반법이죠? 그러니까 일반법, 민법에 대한 뭐예요? 특례를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주택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에 대해서 뭐예요? 특별법 지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봅시다. 생각해 볼게요. 갑이 자 주택이 있다. 자 A한테 빌려줍니다. 전세권으로 빌려준다. 뭐로 빌려준다?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그러면 이건 등기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자, 형태가 물권, 채권, 물권이죠? 자, 또 갑이 또 부동산을 B한테 빌려줍니다. 임대차. 무슨 대차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뭐라 한다?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을 가정할게요. 자, 물권, 채권. 그럼 잘 빌려 쓰고 있다가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을이 186조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을은 무슨 권을 취득한다? 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네? 물권이죠? 그럼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과 물권인 등기된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응? 그러면 힘들면 등기를 족보라 합시다. 등기를 뭐라 하자? 족보라 하자. 얘 족보 있어 없어? 아니 족보가 있잖아요 지금. 소유권은 갑구 을구 갑구 기재 이런 소유권 아닌 것들은 을구 기재. 다시 물을게요. 등기된 전세권하고 등기된 소유권이 붙었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족보가 누가 이겨요? 족보가 누가 빨라? 그럼 누가 이기냐고. 그러니까 등기한 이유가 뭐예요? 등기된 이유가 그 부동산 관련된 권리의 다툼이 있게 되면 그 족보에 따라서 뭐한다? 순서에 따라서 서열을 정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된 물권 전세권과 등기된 물권 소유권 붙으면 누가 이겨? 전세권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이렇게 결정한다. 뭐로 결정한다? 뭐 결정? 시간순 결정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주인이 바뀌어도 전 주인에게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A는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잘 살았지?
그럼 나머지 기간까지 뭐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났어. 전세금을 현재 소유자 을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얘가 시원치 않으면 전준에 가서 요구할 수 있다. 고르세요. 네? 당연하지. 누구? 그걸 또 전준에도 요구할 수 있다면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아마 이렇게 해서 팔았을 때는요, 갑이 이 전세금 금액만큼 뭐하고 제외하고 얘한테 팔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기간 끝나가면 반드시 누구한테만? 현 소유자에게만 요구하는 거지. 누구한테? 전 소유자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팔레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팔 때 이런 조건을 제시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쪽에 여기 뭐 안 된 사람? 등기 안 된 임차권 살고 있다가 뭐가 바뀌었어? 주인 바뀌었어. 등기 안 된 임차권과 등기된 소유권이 붙었어. 누가 이겨요? 예? 얘는 뭐가 없어? 아니 얘는 뭐가 없어? 이 족보 없는 것하고 뭐 있는 것하고? 아 누가 이겨? 그러니까 B는 전주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었는데 누구한테는? 세주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등기 안 된 임차권의 문제가 뭐예요? 잘 살고 있다가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매매는 이거 임대차죠? 네? 이거 임대차 맞죠? 매매는 임대차를 박살낸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그런 표가 있어. 매매는 뭘 깨트린다? 임대차 깨트린다는 얘기는 매매에서 새로운 소유자 물건은 네? 임대차 임차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 채권? 물건이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붙으면? 시간순이 아니란 얘기죠. 시간순이 아니지? 뭐? 물건, 채권 붙으면 뭐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민법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죠. 그냥 넘어왔을 뿐이지. 자, 한번 살짝 가서 펴봅시다. 자, 저 이야기가 몇 페이지에 있었는가 살짝 볼게요. 페이지 184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184페이지 가시면 물건의 일반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자, 가로 2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건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원칙. 물건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권리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 위에 성질, 범위, 순위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은 동일 위에 동시에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지금 원칙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붙으면? 물건이 충돌하면 아셨습니까?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얘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된 물건 전세권과 물건 등기된 소유권이 붙으면 뭐에 따라서? 시간순 따라 결정한다 그 얘기야. 자, 예외 보지 마세요. 다음, 물건의 우선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동임을 위해서 물건과 뭐가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 시기 시간적 순서 관계없이 무엇이 무엇에 우선한다?
등기된 물건과 등기 안 된 채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B 아웃된다는 얘기야. 뭐 된다고요? 뭐 받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집을 뭐하고 방 얘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방 빼 두 글자 하고 가버린다고. 이때 B가 뭐라고 그래요? 못 빼. 이 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B가 뭐라 합니까? 내 보증금 줘야지 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을은 뭐라 하는 거야? 조용 스톱.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 사람이죠. 에? 너는 누구한테만 가서 얘기하라. 갑한테 얘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럼 비가 갑을 찾아가는데 갑이 있어? 나쁜만 먹고 먹태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하는 거야? 아웃되는 거야. 뭐 된다고요? 자, 이게 주택이죠. 이게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임대차가 뭐뭐가 있을까? 예? 자, 저런 뭐도 있고요. 주택을 빌려 쓰는 것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사무실도 있고. 예?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도 아웃, 상가도 아웃, 다 아웃이라는 얘기야. 민법의 논리에 따르면.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주택, 상가, 사무실 있을 때요. 상가, 사무실에서 아웃이 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질문할게요. 컴백홈 할 수 있습니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서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내 보증금 생각나면 잠이 와, 잠이 안 와. 보증금을 수억씩 뜯기면요 굉장히 뭐야 열이 받아요. 근데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뭐야 옆에 마누라도 있고 새끼 토끼 같은 새끼도 있으면 뭐해요? 에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다시 내가 한번 뭐 해보자, 이래 서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쫓겨나면, 주택에서 쫓겨나면 이건 지붕이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붕이 뭐라고요? 뒤집어졌다고. 사람이 살면서 3대 요소가 의식 주죠. 뭐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옷 안 사 입으면 되지 뭐. 싼 거 사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식 먹는 건 뭐 하면 돼요? 줄이면 돼요. 외식 안 하고 뭐야? 에? 밥하고 김치하고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돼. 근데 뭐가 없으면, 지붕이 없으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뭐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국가가 나서서 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럽을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누구 잘못 만나서? 요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약자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 집은 형식상은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거의 뭐야 거의 깡통 같은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택 임대차 가면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있긴 있어. 그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뭐한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챙겨서 뭐야 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이야. 그래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제 뭐하는 거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국가 나서서 어떻게 보하면 돼? 아니 어떻게 보하냐고. 아니 이걸 잘 보라고 이거를. 지붕이 뭐하지 않도록, 아니 뒤집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아니 여기서 뭐가 문제냐고.
아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 아니 이게 대항할 수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하면 돼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 어떻게 해결하면 돼 아니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 응? 특별법 무슨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없던 것을 X 할 수 없던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 마치 등기된 모처럼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자처럼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임차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도 법을 뭐예요? 원래 순수하게 법은 뭔가를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법의 맹점이 뭐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맹점이 있어 없어? 빈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그걸 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악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야? 임차인들은 들어가 세에서 살게 되면 뭐 된다? 보호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끔 주인하고 가짜 임차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야 아니 얼마든지 가짜 계약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 돼야 한대? 안 되니까 국가도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뭐 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근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 등기된 물건인 등기된 전세권 같은 뭔가 알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저기 등기와 같은 알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3조 뭐라고 돼 있어요 응? 대항력 등 돼 있습니다 그럼 주택 임차인이 예? 등기된 전세권자처럼 대항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 하는 얘기예요 자 3조 1항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 작년에 배웠다 하더라도 예? 법전을 읽을 때는요 또박또박 천천히 있는 연습을 하세요 왜?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 그냥 멍 때리고서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휙휙 막 읽어 그러면 안 돼 한 글자 한 글자 뭐야? 정성을 들여서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읽으면 나중에 빨리 읽어도 되잖아 그죠? 그럼 1항 들어갈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잠깐 물어볼게요 임대차게 되면 주인이 명칭이 뭐죠?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죠 또 현재 뭐하고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임대차를 한 거지 그죠? 계약했지? 그러면 계약해서 이제 임대인이 부동산을 집을 이렇게 건네주겠지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일단 취득하지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본권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봐 물건 볼 때 제가 간접점이란 말을 한 적 있을 거야. 간접점이요. 그래서 권, 차, 치,
194조에 어? 그럼 거기 권권권은 물권, 본권이고 차차치는 채권, 본권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임차권도 뭐다? 본권인데 소속이 어디다? 어, 그러겠습니까? 그 1편, 2편, 3편, 4편 그게 있어야지 지금 제 얘기가 들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을은 임차권. 맞죠? 갑은 밑에 간접점이고 을은 직접점이요. 되겠습니까? 지금 잠깐 간접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어? 그러면 보세요. 그 임차인이 저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공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그럼 이 주택 인도 받았다는 것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택 인도와 그 다음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아, 그러면 저 물권, 전세권,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밑에 전입신고는 읽지도 않았다고 내가 지금. 저는 지금 첫 번째 문장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문장 읽었어요 지금? 안 읽었잖아 지금. 아니 제가 자꾸 거길 보면 거기만 보란 말이야. 자꾸 엉뚱한 데 보지 말란 말이야. 무슨 등록? 그러면 등기와 같은 역할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앞에 주택인도도 까먹으면 안 돼. 아셨습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력을 갖춘 게 뭐예요? 예? 주택인도란 말이야. 주택 뭐하고? 인도와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이면 된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렇게 하세요. 대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항력이 뭐라고요? 대항력은 뭐예요? 대주주야, 대주주. 주택인도하고 뭐다? 주민등록. 그러면 주민등록하게 되면 네? 그날이야? 그 다음 날이야? 응? 그 뭐예요? 다음 날부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주택,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법이 요구하는 게 이거지. 먼저 주택을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가서 주민 그 날짜 하든지 아니면 뭐야 그 다음날 하든지. 그럼 언제? 7월 3일 없습니다만은 오전 0시 몇 시요? 거기 그냥 다음날 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뭐야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럼 아까 이쪽으로 가볼게. 이 주택 임차인이 원래는 뭐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예? 주택인도 주민 등록한 날짜가 지금 7월 2일이면 7월 며칠이야? 7월 3일 오전 몇 시? 0시. 근데 이 사람이 등기한 날짜가 응? 7월 3일이야. 이 사람 등기한 날짜가 며칠? 누가 얘기해? 질문할게요. 등기 7월 3일 오전 0시 하나? 9시에요? 난 몰라 몇 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등기수가 열려될 거 아니야. 그건 뭐야? 0시 넘어서 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빨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주민등록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7월 2일날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늦잖아 지금. 그럼 뭐 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오전 0시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 전이냐 후에 따라서 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야. 무슨 법에 의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그런데 그 밑에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결국 무슨 신고예요? 결국은 전입 신고죠. 그러나 그 앞에 먼저 앞에 있는 말이 뭐야? 주민등록. 그러면 주민등록 제대로 해야 돼? 못해야 돼? 주민등록 제대로 못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이 주민등록 가지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이 주택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가 있고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구 뭔구요? 다가구가 하나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토지가 있고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건 다세대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자, 토지는 지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토지 지번이 만약에 이것이 3이라 합시다. 뭐 하자고? 이거 똑같이 참여. 자, 그런데 다가구 다세든 세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호수가 있겠죠. 네? 여기도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겠지. 자, 다가구 다세대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응? 이때 법률 용어로 쓰는 말이 있어. 법률 용어 뭐냐면 이 용어를 씁니다. 구분 소유. 뭐라고요? 구분 뭐예요? 어떤 집 가면요 주인은 맨 꼭대기 살고 밑에 다 세준 사람이 있어. 근데 소유권은 딱 하나야. 응? 그게 다 가구. 다세대는 옛날 인기 있어 연립주택이 있었지. 각각 소유권이 구분돼 있지. 그죠? 여기 다가가니까 여기 A야. 여기는 다세대가니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15호야. 뭐라고요? 자, 주인이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여기 15호 했어요. 여기를 몇 호? 그럼 같은 15호지만 내용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할 때 자, 토지 지번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 플러스 뭐가? 건물 호수가 몇 호죠 지금? 15호죠. 근데 아이고 깜빡해가지고요 호수를 착각해가지고 몇 호로? 14호로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다음 이쪽도 똑같이 다세대인데 토지 지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토지 지번 자체가 맞지 않으면 다 꽝이야. 가서 건물 몇 호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깜빡해가지고 몇 호로? 14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네?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다 가구는 소유권이 하나다. 각각 구분되어 있다. 하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니까
코스가 좀 뭐해도 달라도 이건 보호를 해줍니다. 이건 뭐 해준다고요? 보호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여기 뭐는 다세대는 토지 집원 플러스 뭐야 호수가 틀리면 뭐야 이거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읽어봐요 이거. 이건 소유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다가 가서 뭐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이게 주민등록할 때 가장 기초야. 그래서 주민등록 딱 색깔 칠하시고 무슨 등록이요? 그 다음에 우측 딱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요것만 적어놔. 다 가구 반대 화살표 뭐나 다 세대. 그리고 가서 가운데다가 물음표 프린트에다가 죽으라고 적는 것 그거보다는 물음표 놓고 이게 왜 차이가 있지?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분한테 훨씬 더 뭐예요? 실력이 늘 기회가 생깁니다. 받아 쓰느라 적은 사람도 있죠? 집에 가서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볼 겁니다. 봐도 뭔지 몰라. 그걸 습관적으로 계속 수업 시간마다 하고 있어. 그러니 그 나쁜 습관이 결국 뭐야? 계속 자기를 어지럽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험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자꾸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9월 가니까 요거 한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한 번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9월 달 가니까 책이 이만큼 늘었어. 왜? 이 책 있죠? 또 누가 추천해가지고 또 그 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책 하나 사. 또 가서 또 뭐 요약집도 사고 저쪽에 학원에 또 뭐 모의고사가 좋다 떨어뜨리게. 그 나중에 자리가 이만큼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으면 뭐야? 뭘 봐야 되지? 그러니까 막 머리 어지러운 거야. 그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 어지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하고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가오고 됐을 때 됐죠? 그다음에 여기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현재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고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고 이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갖춰놓고 있다가 자기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뭐하면 옮기면 끝.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또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뭐만 이 다른 곳으로 점유가 나가죠. 그것도 끝.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 요거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주민은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뭐하고 있어야 되고요. 살고 있고 그 다음 뭐야? 주민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면 그 3조 2항에 뭐라고 돼? 아 3조 4항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양수인이 힘들면 새 주인이라고 적어. 새 주인. 양수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수인은 상속 받을 수도 있고 매매해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얘기야. 또 증여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적었어요? 그냥 양수인. 그럼 뭐라고 적어? 그냥 새 주인은 자 가로친대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 임대인은 세준의 반대말은 뭐지? 헌주인? 전주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자, 이걸 임대주택이라 하지 않고요. 왜 임차주택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기 상에 보면 임차주택이 되어 있잖아. 임대주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임차주택이라 했죠. 왜? 지금 이 법의 주인공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대인 시각에서 보면 뭐가 되고, 임대주택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 법의 주인공은 누구다?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누구요? 새 주인은 누구? 임대인. 전지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뭐요? 본다, 동그라미하세요. 쓰지는 마시고요. 옛날에 이 본다를 갖다가 추정한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한다? 본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주인은 누구의 지위를? 전 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B는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 기간 나머지까지 뭐하고? 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끝나고 나면 누구? 을. 질문할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주택 임차인은, 네? 대항력 갖춘 후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응?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할 때 전 주인 또는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 지위를 그대로 뭐 했으니까? 승계했으니까 보증금도 역시 누구한테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이든 뭐이든, 전세권이든 뭐이든, 대항력 임차인이든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전주인은 완전히 탈퇴하는 거야. 에? 누구한테만? 지금 판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지위를 그대로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자, 요거는 집이 뭐 된 경우죠? 집이 매매된 경우를 설명드린 거야.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저 매매보다도, 에? 아주 험악한 꼴 보는 게 뭐냐면 경매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 매매됐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항력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막 속에서 확정일자란 말을 막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서 참았을 거야. 혼날까봐. 에? 왜? 확정일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항력은 뭐하고 못 뺄 게 없다? 왜? 조문을 보란 말이야. 3조에 있는 이 조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란 얘기야. 자꾸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대충대충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반드시 뭐야? 조문 하나를 정성스럽게 아주 소장해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말은 없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대항력 갖출,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없잖아, 3조에 지금. 3조 1항에 대항력이 확정일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관계없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집이 뭐가 된 경우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코스는 이제 집이 혹시 살다가 경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경매된 문제는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그 경매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